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호천. 이 미호천이 예전의 명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복원하자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요. 여기에는 강이라는 어떤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 운초문화재단인데요. 오늘 류기현 이사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동안 뭐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요. 이번에는 네. 또 이렇게 미호천에 대한 강으로 명칭 복원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네. 우선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중요한 프로를 제작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CJB 방송국에 감사드립니다. 한 도시를 형성하는 데는 강의 기준이 되는데 네. 우리 중원문화권의 근간을 이루는 이 물줄기가 현재 강이 아닌 천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의문삼아 고문서, 고문은 고지들을 검토한 바. 이것은 일제 때 1910년대 시구개정사업, 즉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거를 빙자해서 우리 고유의 지명 같은 것을 그들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미호천도 1914년 네. 조선총독부 지시에 의해서 하천통일을 빙자해가지고 미호천이라는 것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저는 그 유명한 학자도 또 이런 문제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일제가 우리 민족 말살 정책을 써서 그를 청산하고 새로운 문화를 네. 형성해서 동진강 시대를 열어 우리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해서 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르고 있는 미호천, 그러니까 교원대를 지나서 오송으로 가다 보면 이 가로지르는 천이 미호천이지 않습니까? 네. 이 미호천이 사실은 일제 강점기 시대의 명칭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맞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걸 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명칭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우선 그럼 미호천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문헌에 나온 대로 말하면은 네. 음성군 삼성면 망이산에서 처음으로 발원을 해서 강해원의 칠장천 그리고 신천을 거쳐서 백곡천 그리고 초평을 거쳐서 초평천 그 다음에 증평에서 나오는 보광천과 더 내려오십시오. 네,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네, 걸 보니까요. 마이산에서 진천을 거쳐서 백곡천. 네, 칠장천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진천입니다. 네, 네, 백곡천. 진천이고 여기 백곡천. 여기가 바로 이제 진천 구간이 백곡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평에서 내려오는 보광천. 아, 여기 보광천. 네, 보광천. 네.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은 조금 더 내려갑니다. 초조에서 나오는 석화천이 있습니다. 네. 아, 여기 석화천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오창 쪽에 성암천. 네. 요건 말레산 문맥에서 흐르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우리 청주의 무심천이 흘러내립니다. 무심천이고 보이시죠? 무심천이 흘러가고 예. 가경천이라고도 있고요. 보니까. 아, 가경천 그 밑에 있는 거고. 아, 요 무심천. 예. 네. 그리고 왼쪽에 충남에서 병천천이 또 합류됩니다. 네, 병천. 아, 이렇게 아, 예. 다 합류가 예. 돼서 이 천이 지금 미호천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연기군의 조천으로 거쳐가지고 네, 금강과 이 합류됩니다. 그래서 옛날 조상들이 그 합류되는 지점을 합강리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 현지를 가보면 세종시에서 합강공원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마이산, 칠장천, 안성시부터 이제 그리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오는 천이 미호천인데 지류천이 지금 다 이렇게 합류를 하면서 굵은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물줄기가 바로 청주에 이르러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심천까지 합쳐져서 미호천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규모는 네. 그 길이가 89.2km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유역 면적은 네. 1860제곱킬로미터. 그리고 강폭이 200m에서 1000m 되는 50%가 그렇게 넓은 강으로서 우리나라 4대 강 다음에 네. 5대 강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규모가 큰가요? 네, 제가 좀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강의 길이만 해도 89.2km, 예, 예, 예. 강폭이 200에서 1000m에 이르는 네. 그게 50%, 반이 그런 그 강폭이 넓은 지역입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반 50%라고 한다면 이렇게 강폭이 넓은 그런 예. 강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긴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4대 강 다음으로 큰 강, 예. 5대 강이다. 네네,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네, 5대 강이기 때문에 미호 천으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 이제 미리 말씀드리십니다만 네. 천과 강은 지금 지도에 보듯이 천은 산과 산, 즉 실개천 개울로 해서 내가로 해서 내천자를 쓰는 거고 네. 지금 그 보시다시피 보광천과 초평천이 합류되는 지점 거기부터는 산이 없습니다. 네. 전부 옆에서 흘러오는 합수되는 물이 강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그림을 보시면은 한 집안에 한 지붕에 강은 대들보를 같이 보이고 네. 이 천은 석가래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과 천은 확실히 저 그림에 보듯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물줄기도 다른 듯합니다. 네. 규모도 다르게 흐르고 있고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미호천에 대한 명칭 복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 운초문화재단에서 진행하시는 것은 명칭을 바꾸자가 아니라 복원하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명칭을 복원하자는 것은 네네. 예, 그동안 이 청주 지역에서 시민단체 또 언론에서도 많이 서포트해서 예, 미호천을 미호강으로 승격해야 된다. 해주십사 하고 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당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이걸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상신한 바 국토교통부의 결론은 수량이 부족하다. 네. 즉 물이 부족해서 가해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내서 그 후로 추진위원회는 거기서부터 답보 상태가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물이 부족하면은 우리 그 이전에 천 이전에는 과연 무엇으로 불렀는가? 아까 말씀드린 1914년에 그들이 미호천을 불렀는데 그 이전 거를 저희들이 조사하게 된 겁니다. 아, 지금 이제 청주시에서 또 국토교통부에 자문을 했었군요. 네네. 문의를 해보니 지금 수량이 부족해서 강은 아닌 것 같다. 네네네. 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전에 분명히 강이란 명칭이 있었다. 예. 이런 거죠.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온초문화재단을 잠깐 질문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재단은 2015년 11월 10일에 창립했습니다. 네. 지역의 그 문화예술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분들을 시상하고 또한 열악한 문화예술단체 조금이나마 발전기금을 지급해오는 맞는 그런 그 지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서 설립된 재단인데 특히 금년에 3월 30일 날 청명문화연구소를 개설했습니다. 네. 그 중요한 분들 장중식 전 문화재 연구원장이 원장을 맡고 김양식 박사, 뭐 박상일 문화원장, 또 황경수 교수, 이로 콘텐츠 박사, 그리고 중문매일 이지호 부장 그리고 이제 이 운영을 총괄 행정을 맡은 전 충북문화재단 사무처장을 지낸 양성직 사무처장이 현재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걸쭉걸쭉하신 분들이 지금 재단 내에서 이제 우리의 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미호천을 이제 동진강으로 명칭을 복원해야 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동진강에 대해서 후에 나오겠지만 질문을 조금 더 드릴 예정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지금 주장하시는 말을 좀 듣고자 합니다. 작년에 대학 교수님들이 참여하시는 미호천 명칭 복원 토론회가 열렸더라고요. 이게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에 실에서 열렸는데요. 이때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였나요? 네, 우선 그 행사하기 전에 모든 가게 역할 아주 열정적으로 청주시의회 부의장 박정희 부의장이 아주 열정적으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작년 11월 17일 날 네. 청주시 특별시의회 특별회의실에서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이 주최하고 그리고 우리 재단이 주관해서 나름대로는 각 언론계에서 관심 있게 취재해 주시고 그리고 각계각층의 많은 참여로 서항리에 마쳤습니다. 네. 특이할 사항은 충북대학교 선임연구관실 강민식 박사께서 미호천은 1914년 이전에는 동진강으로 불러졌다고 이렇게 발표한 바 있고 또 서원대학교 박희무 명예교수는 동진강이 사실상 불러졌는데 지금 미호천을 미호강으로 불러도 된다 네. 이렇게 주장했는데 훌로와에서 강내면 이장단 김정한 회장께서 미호라는 말을 쓰면 이것은 일제 잔재다 해가지고 다소 이 혼란도 빚기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이튿날 언론에서 미호천이라는 것은 일제 잔재다 네. 이렇게 확정적으로 보도한 바도 있고 뭐 CJB에서도 그때 아주 내용 좋게 보도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빨리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렸던 지금 말씀하신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 당시에 그러면 교수님들께서는 동진강 또 예. 한쪽에서는 미호강 이런 예. 주장을 펴셨는데 미호강이라는 그 미호라는 이름은 그 명칭은 이제 일제의 강점기의 명칭이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그동안 조사도 하시고 뭐 유래라든가 명칭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이제 현지 답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네. 미호천의 발원지라고 하는 망이산에 우리가 직접 답사하고 발원제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강까지 하는 데까지 답사하고 그리고 확증을 넣었습니다. 이건 강이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고문헌, 고지도를 입수한 결과 이것은 동진강이라는 게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책을 여러 권 구했습니다. 해동 역사, 대동여 지도, 대동 지지, 중고문헌 비고,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자료를 입수해서 동진강이라는 그런 그 표시가 있는 걸 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진강이라는 표시가 있는 문헌을 네네. 네, 구하셨다. 자, 여기서 관심을 가질 내용이 그러면 미호천이라는 명칭은 고문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않습니까? 예. 고문서에는 네네. 1914년 이전에는 어디에도 미호천이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복된 말씀입니다만은 미호천이라는 것은 일제가 1914년 그들이 우리 민족 정기를 마살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으로 미자는 아름다운 미자, 호자는 호수호, 천자는 네. 내천자. 문맥상 문법에 맞지 않고 영원히 식민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이름이라고 지들은 판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이제 기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0년 작성된 조선 지지에는 미호천, 미호진 이때 등장을 했다고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때부터 공식 명칭,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914년 이전에는 사실 미호천이라는 정확한 명칭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장하고는 이 기사 내용도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호라는 이 명칭은 미꾸지 산끝 마을에서 뭐 미끝 여기서 이제 발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기사에서는 좀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그 일제 강점기에 어떤 의미가 부여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사장님께 한번 질문을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꾸지 뭐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 네. 일본 사람들이 도저히 발음이 안 돼서 미호천이라고 이렇게 바꿨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 미호천이라는 이름은 미호천은 없었는데 물은 흘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큰 물줄기가 그때는 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때의 예. 이름이 동진강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찾아내신 건가요? 네. 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호천이니까 강으로 바꾸는 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주 청원이 통합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는 큰 강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미호천보다는 강이 위상도 맞을 것 같고 좋은데 미호강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요. 이 미호라는 말은 네네. 일제가 만드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사한 내용을 그 발췌한 문을 앵커께서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차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지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문원에 나온 네. 첫 번째가 뭐죠? 동진강으로 기록된 문헌 발췌에서 해동 역사 예, 해동 지에 보면 1823년에 이제 발간된 건데요. 예. 제가 한번 그 예, 읽어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췌한 겁니다. 네, 금강은 두 개의 근원으로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발원한 본류가 돌아서 흘러와 연기 합강리에서 북쪽의 근원에서 흘러온 동진강과 합류하여 서해로 흘러가고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북쪽의 근원인 동진강은 충주의 망이산에서 나온다. 이렇게 예. 해동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이제 대동 지지라든가 1865년에 그리고 증보 문헌 비교라든가 1903년도에서 1908년도까지 발간된 내용에 예. 보면은 역시 동진강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네, 이런 거죠. 세계 문헌에 네. 미호천은 동진강이었다는 그 발췌문입니다. 네.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라 책 속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동진강으로 명명을 하는 게 맞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미호천을 이제 동진강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의 명칭인 미호천은 언제부터 사용이 됐을까요? 미호천이라는 이름은 중복됩니다마는 1910년 그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한 후에 시국개정 사업, 즉 도시개혁 사업을 하면서 1914년에 조선총독부로부터 하천 통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미호천이라는 이름을 그들이 스스로 지어낸 겁니다. 아, 그 기록은 예. 남아 있습니까? 그거는 문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일제 강점기의 용어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네. 그럼 언제부터 동진강으로 부르게 되었던 건가? 지금 고문서를 좀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그 유래를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고문서에 언제부터 불러야 네. 그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지도로 볼까요? 네, 우리 네. 청주라는 이름은 백제 때는 상당현, 그리고 신라 때는 소경. 그러다가 고려 태조 23년에 지금 그 청주라는 이름을 짓게 됐는데 네. 전국에 12개 길지, 좋은 고장을 선택해서 고을주자를 썼습니다. 청주. 예, 청주라는 이름을 썼는데 네. 충청권에는 충주, 충주는 달천강을
수맥을 잡아서 하고 그리고 공주, 네. 금강을 근거로 해서 공주가 나고 우리 청주가 네. 동진강이 근거가 돼서 제가 볼 때는 청주가 됐다. 이게 이제 풍수지리학상 네. 마이산 저 그래서 그 위에서 쭉 내려가죠. 네, 이 동수 서도 이쪽 네. 쭉 내려와서 이 금강 합류하는 데까지를 동수 서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끝에가 세종시에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호수가 옛날에는 강진에서 새우젓 타고 이 소금 빼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루진입니다. 네. 그래서 동진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고문서는 1823년에 발간된 해동 역사부터 찾으신 네. 거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동진강이 그 동진강에 대한 미호천 동진강 미호천을 동진강으로 복원하자 이에 대해서 주변 분들 주위의 반응이나 여론 같은 것도 수렴을 하셨을 텐데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주위의 그 동진강 동진강으로 이제까지 여론을 수렴한 바 네. 그렇게 반대한 사람 없습니다. 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많은 언론사에서 저희 그 추진 사업에 호응해줘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동진강이라는 근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반응이라고 할까 이것은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천을 강으로 바꾸자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해서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들어보신 말씀은 어떠셨나요? 시민들이나 주위 분들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주위들이 만나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건 못 봤습니다. 네. 그러게 호응도는 좋고 이 앞으로 우리 지역 충북이나 청주 지역에 이것은 애국적인 측면 여러 면으로 봐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작년에 있었던 2020년도에 있었던 명칭보건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당시에 이제 의견 또 학술적 발표도 있으셨겠죠, 당연히. 아 작년에 그 우리가 작년 8월에 네. 세부 추진 계획서를 세우고서 우리 울천문화재단 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을 초청해서 예술문화단체 그리고 언론계 그리고 학계 한 30명분을 초청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청주시의회에 주최하는 토론회를 앞두고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호응 같이 동감을 얻고 동의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학술적 의견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술적인 거는 저희들이 설명하고 네네네네네네 그렇군요. 자 이제 주목할 점을 보니까 일제 강점기 이전에 그러니까 1982년도에 일본에서 발행된 조선 전도, 조선 내란지에도 동진강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네, 이걸 그렇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확인돼서 네. 일본 사람들도 1914년 이전에 자기 나라의 조선도, 조선 내란도 네. 두 지도를 우리가 입수했는데 거기에도 동진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4년에 그들이 그 합병한 후에 네. 영원히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강의 길을 한 단계 격화시켜서 천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강이 천으로 격화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나 보죠? 글쎄 그거는 우리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그러니까 미호천의 경우는 충분히 그 강으로 명명이 되어야 되는데 미호천으로 이렇게 예. 명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네네. 네. 자, 지금 이제 살펴보니까 해동 역사, 1823년도에 지어진 해동 역사, 그리고 1865년도에
대동치지, 그리고 1903년부터 1908년까지의 증보 문헌 비고에도 동진강이라는 지명이 대표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네네. 그러나도 제가 일부 학자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네. 미호강이 낫지 않는가, 미호강으로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학자들도 있어서 이 내용도 좀 뒤에 한번 다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미호천 명칭을 어쨌든 강으로 바꿔야 된다. 여기에는 온 시민들과 관계자들이 다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네. 미호라는 말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일제가 우리 주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이름이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호라는 것은 일제 잔재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걸 청산해야 될 이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아까 그 말씀 강내면 이장단 협회장이 아주 굳고 미호란 써서 안 된다 이런 그 제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내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직접 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미호천의 명칭이 동진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처럼 복원이 된다면 청주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세계 주요 문명과 문화는 천이 아닌 강을 중심으로 발상하여 왔고 네.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들도 강을 품고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청주도 미호천을 동진강으로 미호천을 발전해 왔습니다. 미호천은 이미 강으로 불려졌었고 현재도 강내면, 강해면 등의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명칭 복원을 통해 청주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네. 자긍심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청주와 청원이 통합된 이후에 네. 그리고 청주시 인구는 지금 100만 광역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는 분명히 무심천, 미호천 이런 천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이 필요하다. 네, 네. 그리고 네, 네. 그 미호천은 바로 동진강으로 이름을 복원하는 것이 맞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량이 적다. 수량이 적으면 이게 강이 될 수 없는 거군요. 그래서 그 제가 그 현지를 보면은 네. 지금 그 보광천, 초평천, 네. 석화천, 송암천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론 양은 적은데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백곡이나 초평 저수지 또 사리나 이 좌구산 저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물이 저수가 되고 지하수로 써서 물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이 적다고 해서 강이 아니라는 근거를 찾아보니까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 당시에 더 심층 분석하고 이런 역사적인 고찰을 했다면은 그렇게 중단되지 않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죠. 사실 모든 인류의 문명은 강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충분히 강이라 불릴 수 있는 그 물줄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천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이 점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도 또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사장님께서는 왜 이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명칭 복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그 제가 지방자치단체 청주시 원내대 의원을 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의원들 사이에서 미호천을 강으로, 그때는 동진강을 모르고 그냥 강으로 좀 승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의사가 많고 그 박연석 전 의장이 많이 그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청주문화원장 또 충청북도 문화원연합회장을 역임해서 네. 이 미호천은 도저히 이것은 제가 상식 이나 경우를 봐서 천이 아니다 이걸 확신을 하고 운초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이거는
꼭 강으로 동진강으로 자료가 있는 만큼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그 의지를 갖게 되고 그거는 조상들에게 숭종국제 정신에도 위배되지 않고 반드시 복원해도 또한 후대 이 역사 속으로 그냥 묻혀가면은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보증이 있고 그리고 세 가지입니다. 당위성이. 네. 그 책자가 아까 설명한 대로 세 가지 발췌문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강내 강서 강외 그리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즉 금강에 합류든지 합강리 예? 합강공원 네. 이런 것이 세 가지를 당위성으로 본다면은 누구도 동진강이라고 복원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처음 저도 미호천에서 미호강 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동진강 계속 동진강 동진강 이야기를 하다 보니 친숙해지네요 이 용어가. 예. 네. 그럼 이제 천이 강으로 명칭이 복원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이제 수량의 문제가 있는데 혹시 뭐 보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 이게 뭐 다소 이제 정치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강폭 네. 지금 무심천과 무심 그 한번 지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무심천에서 이 무심천 합수머리 생태공원 네. 거기서 저쪽 뚝까지 다리를 와야 됩니다. 그 넓은 유역에 수목원을 조성해서 네. 지금도 벗어나간 것만 많습니다. 그 옛날 뽀뽀라든지 그리고 울산의 태화가 가보시지 않습니까? 네. 대나무 숲 네. 이렇게 조성한다면 청주의 기온이 1도는 떨어지고 탄소도 뭐 많이 감소되는 이런 꿈을 꿔보고 이제 앞으로 그 고속 처리된다면 공항까지 된다면 서울서 네. 저의 꿈은 저의 꿈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면 리버파크, 강공원도 한번 구상하는 이런 청명문화연구소에서 지금 그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어떤 그 마음의 의사를 갖고 이런 것들을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또 밀고 나가시는 추진력 그리고 어떻게든 이것을 동진강으로 좀 바꿔냈으면 좋겠다. 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명칭 복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사실 우리끼리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법적으로 네네. 이제 요건을 갖춰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알아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이거는 이제 관련 그 지자체가 네. 진천, 음성, 증평, 청주, 세종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자연 순리 실개천서부터 겨울부터 내로 그리고서 네. 강이 되어서 그리고 바다로 가는 그 원리에 누가 거기 순리에 누가 반대겠습니까? 다만 지금까지 불러진 미호천의 이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충청북도에서 관할해서 네. 지자체와 협의해가지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관리소 이 절차를 받는다면은 역사적인 고증 그 현재 아까 당위성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것은 너무 복원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만 하느냐 안 하느냐 긍정적인 우선 사고 방식이 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호천은 청주, 음성, 증평, 세종에 걸쳐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자체 간의 사전 협의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또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미호천 지명 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명칭 변경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네. 밟아 나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자체에서 조금 관심을 갖는다면 훨씬 수월하다고 보십니까? 지자체는 제가 볼 때 제가 지자체 장이라면은 네. 천에서 강으로 흘러가는 그 자연 순리에 아주 좋게 호응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지자체장도 지금 알고 있진 않습니까? 모르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쥐들이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뭐 언론을 통해서 보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명칭 보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장하시는 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으신가요? 그 우리 민간 단체에서 이게 뭐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는 이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청주시의회나 또 도의회나 이런 데서 같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충북 도내에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또 청주에 계시는 청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미호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미호천을 중심으로 카페라든가 네, 이렇게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수량이 풍부해져서 미호강, 동진강, 지금 주장하시는 것처럼 동진강이 된다면 네. 더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네. 계속 해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단에서 많이 검토하고 착수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100여 년 넘는 일제가 제정한 미호천을 바꾼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일제가 영원히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조상들이 부르던 얼과 영원히 깃든 강을 한 단계 격화시켜서 천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아픕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이 그 부르던 강을 숭조묵정 정신에서도 빨리 복원해야 되고 또한 후대를 위해서도 그대로 둔다면 역사적으로 묻혀갑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복원하였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추진하시는 내용들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 드리겠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미호천에 대한 명칭 복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청주와 청원 바로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미호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미호천의 명칭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운초문화재단 류기현 이사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